문제풀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먼저 짝 지어진 단어의 관계가 일단 어디 펼치냐면은 형은 몇 쪽이지? 15쪽. 15쪽. 그래봐 초록색 책 그래봐 타파 15쪽 펼치는데. 오케이, 문법을 타파합니까? 예. 그래머가 문법이에요? 예, 그래머가 문법, 그래머 투 노우였잖아. 자, 짝 지어진 단어의 관계가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봤더니 뭐 it, its, her, hers, my, mine, your, yours, their, theirs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다 맞췄네? 답은 이 문제가 묻고 싶은 건 뭡니까? 이 문제가 묻고 싶은 건 문법적인 쓸데없는 용어로 정리하면 뭐에 대한 얘기? 격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격이라면 뭐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격이란 얘기는 동사의 앞에 갈 수 있는 형태냐. 그렇죠? 동사의 앞에 가는 예를 들어서 is 앞에 갈 수 있는 뭐 뭐는 I입니까? me입니까? my입니까? 뭐 이런 것도 물어보는 거죠. 뭐죠? is 앞에 가 아, is 앞에는 다 못 가네. 미안. m 앞에 갈 수 있는 건 I입니까? me입니까? my입니까? I고요.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래? 무슨 격이라 그래? 주격. 주격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I, my, I를 자꾸 쓰네. you like 뒤에 들어갈 수 있는 건 I입니까? me입니까? my입니까? me라고 하죠. 그래서 이 me를 보고 무슨 격? 목적격. 그렇죠. 그럼 무슨 북이죠? 무슨 북? 무슨 북? I 북입니까? me 북입니까? my 북입니까? my 북. 그래서 얘를 보고 무슨 격? 소유격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my 북을 그냥 간단하게 확 줄여서 뭐라고 할 수 있어? my 북을 확 줄여서. 한 단어로 그렇죠. 마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이거를 보고는 소유격 대명사라고 되었죠. 그렇습니까? 그럼 봤더니 자, it, it 뭐 아니면 뭐랑 뭐 하는 거야? it은 뭐 아니면 뭐야? 주격 아니면 목적격이죠. 그래서 it is good 할 때 it도 있지만 I like it 할 때 it은 목적격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너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근데 it는 무슨 뜻이에요? it는 그것이니까 이건 무슨 격이에요? 소유격이죠. 자, 근데 선생님이 it에 대해서 우리가 표를 가지고 공부할 때 it, I 같은 경우에 표에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I, me, my, mine 이렇게 되어 있었죠. I, me, my, mine 이렇게 되어 있었죠. you는 말로만 할 거겠죠. I me, my, mine 이렇게 있었고 you는 you, your, yours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밑으로 가면서 같은 거죠. 누가 여기 뭐라고 쓰겠어? 아 위에 주격이죠. 주격. 얘는 목적격. 얘는 소유격. 얘는 소유격 대명사. 그러니까 의미로 얘기하면 나의고 나의 것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뭐 she로 가볼까요? 여기 her가 있으니까 그죠? 주격은 she고 목적격은 I love her. 그 다음에 그녀의 책 her book. 그녀의 것 hers. 맞습니까? 그 다음에 mine은 여기 했고 그 다음에 you도 했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they 할 차례 they. 그러면 their가 아니고 they 주격은 they죠. They are good. 이렇게 하고 I like them. 그 다음에 그들의 책 their books. their book 하고 그들의 것 theirs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 표를 쭉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it이 있는데 it은 어떻게 했더라? It is good. I like it. 그 다음에 그것의 다리 it's like 그것의 것 없다 했죠. 그렇죠. it은 뭐가 없다? 소유격 대명사가 없었죠. 그것의 것은 없다. 의미로 얘기하면 그것의는 있는데 그것의 것은 없다 했었죠.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냐? 1번이 되고 가만 봤더니 뭐랑 뭐랑 무슨 격과 무슨 격? 소유격과 소유격 대명사를 쫙 띄워놓은 거예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여기다 뭐 S를 한 번 더 쓸 수도 없고 그렇습니까? 그것의 것은 없다. 그렇습니까? 2번 빈칸에 알맞은 것은 그렇습니다. We love more very much. 그러면 여기에 계속해서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이 문제 1번에 이어서 또 격에 대한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무슨 격입니까? 러브의
무슨 어요? 그렇죠. 목적어가 돼야 되겠죠. 위가 주어고 그 다음에 러브는 동사고요. 동사의 목표물이 되는 거고 목적어라고 하고 대명사는 목적어 자리에 무슨 격으로 들어야 된다? 목적격. 그러면 my가 들어갈 수 없죠. my book 이름은 또 몰라도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she가 들어갈 수 없죠. they 들어갈 수 your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목적격인 him, we love him, 그를 그렇습니다. 그러면 my가 들어가고 싶어. 그럼 my 말고 뭐로 들어야 돼? we love me 해야 되겠고 she가 들어가고 싶으면 her가 돼야 되겠죠. 그녀를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they가 들어가고 싶으면 we love them, them이 목적격이죠. 그 다음에 your가 들어가고 싶으면 we love you, 목적격이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격이 격이 목적격인 걸 골라라는 거였죠. 그렇습니까? 한번 딩컨에 알맞은 말을 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자, 그러면 이런 문제를 푸는 방법은 프로토콜 또는 접근 방법이라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됩니까? 뭘 후회하는지 파악하는 거죠. 네. 어? 이 쭉 읽어봤더니 여기에 이게 분명히 우리말로 이런 소리 하는 것 같고 그런 소리를 하려면 여기는 내가 들어가야지. 그럼 this is my sister Sarah. 그러니까 여기에 이 쉼표를 보고 뭐라 그래요? 이 쉼표를 보고 이제 뭐라 그런지 이제 가르쳐 줄 거겠죠, 선생님. 좀 다음번에는 선생님 대답해야 되겠죠? 이 쉼표를 보고 뭐라 그런다? 동격이라고 하죠, 동격. This is my sister. 뒤에 있는 이 쉼표를 보고 동격의 쉼표라고 합니다. 동격은 전에 설명한 게 여기 어떻게 치워버린다고 생각할까요? 뭐뭐인 뭐라고 해석한다는 얘기죠, 이 쉼표. 뭐뭐인 뭐. 그럼 this is my sister Sarah. 이거 뭔 소리야? 이쪽은 모인 뭐다? 나의 여자 형제인 세라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뭐하고 이걸 왜 이거 동격이라고 하느냐, my sister하고 세라하고 뭐다? 그렇죠, 동일인물이다 이쁜 말이죠. 그렇습니까? 이쪽은 내 여자 형제인 세라야 했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거 하란 얘기네요. 그렇죠, 우리가 많이 하는. 그렇죠, 아마 길어봤자 그렇죠, she is very pretty. 그렇습니까? My sister 여자니까 she 아니면 her 아니면 her 아니면 hers인데 그런데 문장에 뭐가 돼야 되니까? 주격. 그렇죠, 주격이 돼야 되니까 she is very pretty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 have a dog and a cat. 그렇죠, 일단 내가 뭐 한다는 얘기하고 있죠. 누가 뭐 한다면 내가 갖고 있죠. 뭐랑 뭐를? 개랑 고양이. 그렇죠, 내랑 내가 개랑 고양이를 갖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럼 앞만 길어봤자 데이인데 근데 뒤에 들어갈 때 I like day는 아니겠죠? I like 네. 그렇죠, 데이에 무슨 격? 목적격이 들어가겠죠. I love them, 나는 그것들을 좋아한다 라고 하죠. A dog and a cat은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데 여러 개니까 데이인데 I like day는 아닐 테니까 I like them, 나는 걔. 그러면 them은 뭐 대신 왔어요? I like 그렇지, the dog and the cat 됐었죠. The dog and the cat, 나는 그 개와 고양이 그것들을 좋아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럼 다음 몇 번이 된 거죠? 4번. 네, 됐습니까? 그래서 두 문장의 뜻이 각도로 갈 때 빈칸에 알맞은 것은 This is her yellow umbrella. 이거는요? 뭘 소리하는 거예요? 이것은 노란 우산이다. This is her umbrella.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얘를 지금 같은 뜻이 되도록 하라고 했죠. 근데 뭐라고 해서 This yellow umbrella is 하면 이 노란 우산은 그녀의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의미는 뭐가 돼야 돼? 그녀의 것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우산은 그녀의, 아 이것은 그녀의 노란 우산입니다 라고 얘기하는거나 이 노란 우산은 그녀의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거나 똑같은데 그럼 그녀의 것은 뭐예요? Hers. 그렇죠, Hers죠. 그럼 Hers는 뭐 대신 왔어요? Her yellow Her umbrella 대신 왔죠. This yellow umbrella is her umbrella.
같습니다. 엄브렐러 계속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줄여서 hers, 그녀의 우산, 다시 말해서 그녀의 것이라고 줄여서 말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빈칸에 한마디만 순서대로 써라. 뭐 하면 됩니까? 반드시 칼질 하면 되겠고요.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누구는? 그것은 뭐가 아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다. 됐습니까? 그럼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It is not ours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our는 우리들의 라는 소유격이지만 ours는 우리들의 것이라는 소유격 대명사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소유격 대명사를 써야 되겠죠. 우리들의가 아니다 아니죠. 우리들의 것이 아니죠. It is not ours. 됐습니까? 그럼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골라라.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고르면 이 대화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눈치가 있어야 되겠고요. 아,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으니까 이때는 이게 들어가야지. 네, A가 뭐라 그래요? She's the red jacket yours. 됐습니다. The red jacket. 한번 길어봤죠? It. 그렇죠. Is it yours? 그렇죠. 그거 네 거냐? 그 빨간 재킷 네 거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때 내게 맞대요? 아니래요? 맞대요. 맞다고 했죠. 그러면 맞다 그랬으니까 그것은 나의 것이다 라고 했죠. Is the red jacket yours? 그 빨간 재킷 너의 것이니? 라고 물었으니까 그래 그것은 나의 것이다. 그렇죠. 여기 들어갈 의미는 뭐고? 나의 것이고 영어로는 mine. Yes, it is mine. 됐습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소유격 대명사 나올 때마다 꼭 해봐야 되는 거 하나 얘기했죠. 소유격 대명사 나올 때마다 꼭 뭐 해보자 그랬어요? 뭐 플러스 뭐? 격 플러스 명사 해보라 했죠. 그럼 mine는 뭐 되셨어? Yes, it is my jacket. 되셨죠? My red jacket. 되셨죠? 그렇습니까? My jacket은 mine으로 바꿨을 수가 있는 거죠. 나의 것.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 대화의 빈칸 놓습니다. 오케이. 뭐라고 묻고 답하는 것 같은데요? A가 뭐라고 물어봐요? Are you from Boston? Are you from Boston? 이렇게 물어봤죠. 출신 묻기는 거죠? 그렇죠. 너 보스턴에서 왔냐? 보스턴 사람이냐? 보스턴 출신이니?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뭐라 뭐라 대답한 다음에 I'm from New York 그랬어. I'm from New York은 뭔 소리니까? 나는 뉴욕에서 왔다. 난 뉴욕 출신이다 그랬으니까 난 보스턴 출신이 맞다 그랬어요? 아니다 그랬어요? 아니다. 그럼 난 보스턴 출신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No, I'm not. 그렇죠. No, I'm not 뒤에 생략된 말 I'm not from Boston. 대신 맞죠? No, I'm not from. Are you from Boston? No, I'm not from Boston. I'm from New York. 난 보스턴 출신이 아니고 뉴욕 출신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다음 되겠습니다. 자, 각 학교별로 죠 이제 뭐 진도가 어떻게 나오는지 뭐 하고 있어요? 여기 학교별로 선생님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일반적인 학생들이 해피를 커다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공부를 시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형사가 안 맞고 그렇습니까? 네, 요로는 그렇게 학교에서 뭐해? 영어 좋아해? 동사 얘기하고 있습니까? He, she, it 뭐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까? 요새 학교에서 뭐 하십니까? 저희 미동사의 부정사, 의문문이나 일반 동사를 포함했죠. 여기 약간 부국지게 많은데? 뭐나 진짜? 쌤들이 진도가 영어 쌤이 추천하는 진도를 못 빼신 것 같아요. 맞나? 영어 선생님이 진도를 못 빼신 것 같아요. 영어 선생님은 누구를 기준으로, 누구 수준을 기준으로 수업을 하셔야 될까? 그럼 모르겠어요. 니네 반 중간 성적을 기준으로 수업을 하시겠지.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이제 딱 수업하시기 전에 니들이 못 쳐서 반평생 조사를 쳤잖아. 그렇지. 그걸 보고 아 얘들 수준이 그거 수업하는 거 아니에요? 이럴 수 있겠죠. 어? 근데 그거 하는 게 있겠다. 우리 반에
기초학력평가. 뭐 그건 모르지 뭐. 그럴 가능성이 높겠지. 아, 저희는 11반에 1등이고. 그러니까 뭐 그건 몰라. 학생들도 선서를 1등이 하는 거예요. 대부분 1반이잖아. 그건 몰라. 뭐 그 2반부터 시작해도 되는 거잖아. 2반에다가 전교 1등 넣을 수도 있는 거잖아. 저희 1반에 넣었어. 넣었어 확실해? 선서를 거예요. 저희는 10반에 넣어. 효도는 어때? 니네 학교는. 어디에 전교 1등이 들어갔대? 관심 없다. 제 친구가 선서했는데 걔가 1등이 없어. 알겠습니다. 오케이. 자, 연습해서 뭐라 하는지 잠깐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 8번 문제는 빈칸에 알맞지 않은 것을 대합니다. 빈칸에 알맞지 않은 거. 근데 여기에 빈칸에 알맞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뭐를 딱 고라보면 돼요? 고르라고. 이즈를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 결국 이즈랑 안 어울리는 걸 고르라는 얘기죠? 네. 그렇죠. 그럼 당연히 뭐겠어? 유.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시는 안방 길어봤자 시고 히는 안방 길어봤자 히고 이거 어떻게 읽고? 3번. 미세스 베이커. 미세스 베이커죠. 미세스 베이커. 그렇습니까? 미세스 베이커 안방 길어봤자 시. 그렇죠. 얘는 시니까 얘도 이즈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히스 파더. 히스 파더 안방 길어봤자 히. 히. 그렇죠. Our book. 엄마 길어봤자? 이. 그렇죠. 아, our book. 엄마 길어봤자? 이죠. 아. 자, 여기서. 효나한테 한번 물어봐야지. 쉬운 거부터 물어봐야지. His father and mother가 있어. His father and mother는 엄마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 수 있지? His father and mother. 안만 길어봤자 뭘까? 그러니까 이걸 I로 바꿔 쓸 수 있냐, U로 바꿔 쓸 수 있냐, V로 바꿔 쓸 수 있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야. His father and mother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을 것 같아? His father and mother는 당연히 뭐로 바꿔 쓸 수 있겠다?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하나 더. His dog. His dog은 안만 길어봤자 뭘까? His dog 뜻이 뭐야? 그의 개지 그치? 그럼 안만 길어봤자 당연히 뭐로 바꿔 쓸 수 있겠다? It이지. 뭔 소리인지 좀 알겠어?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여기서 8번. 아니 9번. 다음 중 미출진 부분을 축약하여서 쓸 수 없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몇 번이에요 이거? 3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It is not my bike. 어떻게 축약할 수도 있고 Isn't. 일단 it's not my bike.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얘를 축약해서 얘를 It's not 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축약해서 뭐 할 수도 있어? It isn't 라고 할 수도 있죠. It isn't 라고 할 수도 있겠다. It's not, it isn't. 얘도 마찬가지 축약하면 어떻게 된다? They are. 그렇죠? They are. 그니까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밖에 축약이 안 돼? I'm not. 그렇죠. 얘는 I'm not 밖에 안 되지. I am't 이딴 건 없다. 그렇죠. 그니까 You are는 줄여서 You are. 그렇습니까? 얘하고 뭐하고 얘하고 발음이 어때?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듣기 할 때 조심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she's는 줄여서 당연히 she's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까? 축약형에 대한 문제였고요. 다음 10번. 다음 중 aren't가 들어갈 수 있는 것끼리 딱 띄어진 것을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aren't 쓸 수 있는 거 또는 are가 쓸 수 있는 거겠네요 뭐. 그러니까 그러면 are 쓸 수 있는 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나요? are 앞에 올 수 있는 거 you. 그렇죠. 또 they 또 we. 그렇죠. 이런 것들이 are랑 쓸 수 있는 거죠 뭐. 그렇죠? 그러니까 you are, they are, we are 이거 되지. he are, she are 이런 거 없고 I are 이런 거 없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you는 안만 길어봤자 유니까 you aren't smart. 친구들끼리 이런 말 서로 덕담하고 있죠. You aren't smart. 그러니까 할 수가 있고요. 그럼 my dog 안만 길어봤자 현호 my dog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뭐네? 이런 분
됩니다. My dog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is니까 it aren't cute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죠. 여기는 isn't죠. 됐습니까? 이렇게 이런 표시 시험지에 여러분들 시험 치게 되면 이런 표시 선생님처럼 이런 표시 다 하죠. 그렇죠? 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day는 안만 길어봤자 니까 they aren't from America.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미국 출신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네요. 그 다음에 Isabella and I. Isabella and I. Isabella와 나죠. 네. 안만 길어봤자 we. 그렇죠. we라고 할 수 있으니까 we aren't designers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디자이너가 아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현우야, 아이가 포함된 여럿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아이가 포함된 여러명은 we죠. 됐습니까? 아이가 포함 안 된 여러명은 they. 됐습니까? you가 포함된 여러명은 you. 왜냐면 you는 너도 되고 너희들도 되기 때문에. 됐습니까? 네, 그러면 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하나가 있으니까 A, C, D네요. A, C, D 가방이네요. 됐습니까? 네, 뭐 학교는 그래서 점점 재밌어지고 있습니까? 아니요. 어, 싫어지고. 점점 싫어지고 있다. 우리 말 다시 여자들끼리 싸우고 이런 거. 시간 더 재밌어. 시간 더 재밌어. 시간 더 재밌어. 아니 막 침뱉는 애들이 너무 아니 무슨 주르륵주르륵 거리가 있어요. 친구가 주르륵 있다. 상관이 안 나. 턱받이 이렇게 해도 쉬는 시간에 남녀 불러 한 15명 정도 아이가 한 번 더 그거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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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그 다음 7번 민카는 알맞은 말.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뭐라고 딱 좋겠다 이거 찾는 거죠. 네.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라고 검색했어? 노아. 안 적었는데 여기는? 올리비아. 올리비아. 노아 앤 올리비아죠. 아. 노아 앤 올리비아 busy.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노아와 올리비아가 어떻다? 바쁘다. 바쁘래죠. 그다음에 뭐 parents are busy too. 그러니까 부모님 또한 바쁘다 했죠. 그래서 네. 그럼 여기 들어갈 만한 당연히 뭐겠어요? There. 왜 there가 들어가면 좋겠어요? 그들의. 그렇죠. 그들의 부모님. 다시 말하면 얘는 뭐 대신 왔어? Noah and Olivia's parents are busy too. 대신 온 거죠. 누가 한 명입니까? 여러 명입니까? 여러 명. 아이가 포함됐습니까? 아니요. 누가 포함됐습니까? 아니요. 그럼 일단 데이인데 그렇죠. 일단 데이인데 여기에 데이라고 올리고 페런츠로 페런츠들 어떤 페런츠라고 해야 되니까 그들의 부모님이 해야 되니까 데이로 데이가 형태가 바뀌겠죠. 데이 페런츠 비디 투 됐습니다. 자 계속해서 뭔가 잘못된 녀석을 어? 분명히 이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 네가 여기 왜 있냐 하는 거예요. 네. 너 말고 딴 애 불러와. 됐습니까? 야 너 말고 사장 불러와 하는 거. 됐습니까? 미안합니다. Sally is in the library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왜 그렇죠? 이게 왜 되죠? Sally는 쉬는 거 없고 그렇죠. 그러면 she is in the library. Sally 그녀는 도서관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my pet's name isn't Dolly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My pet's name is 그렇죠. 그것이죠. 나의 애완동물의 이름이네요. 나의 애완동물의 이름 다시 말해 한번 길어봤자 그것은 Dolly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 It isn't Dolly 라고 말할 수 있죠. 가만 보니까 계속해서 안만 길어봤자 해보면 거의 해결되네요. 그렇습니까? Dennis isn't hungry now. Dennis isn't hungry now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Dennis 안만 길어봤자 he니까 he isn't hungry now. Dennis 그는 현재 배가 고프지 않다. He isn't 잘 어울리고요. Amy and I am not friends. Amy와 나는 친구들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없습니까? 네. 그럼 왜 안 됩니까? Amy 틀렸나요? 그럼 M을 뭐로? 너 말고 누구 데리고 와? R.
R가 와야 된다. 왜 그렇죠? Amy and I는 are we니까. 그렇죠. 안만 길어봤자 we니까. Amy와 난. 다시 말해 우리는 친구 사이가 아니더라고 하죠. 그 we are not friends야. We are not friends야. We are not friends. 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friends하고 we를 보고 선생님이 뭐라 그러겠어요? Switch. 그렇죠. we니까 당연히 단수야, 복수야. 복수. 그러니까 we are not friends라고 하면 절대로 안 된다. 라고 얘기했죠. We are not friends. we가 복수니까 friends라는 명사도 반드시 복수형으로 써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John's brothers are kind to me. 그렇습니까? John's brothers are kind to me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John's brothers는 John의 남자 형제가 한 명이 아니고 여럿인 것 같고 안만 길어봤자 보니까 They are kind to me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들은 나에게 친절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시험 치면 옆에 이제 동그라미 X라든지 뭐 이렇게 써 있어야 되는데 눈으로 이렇게 푸는 친구도 있습니다. 눈으로 푸는 친구. 뭔가 눈으로 푸는. 뭐 이렇게 머리가 좋다고. 됐습니까? 쓰세요. 공부는 손하고 엉덩이가 하는 겁니다. 머리가 한다 그랬어요? 여기 있잖아. 가만히 있어. 여기 있잖아. 여기. 엉덩이 가만히 여기 있다고. 정말 다른 것만 제가 연습 봐. 오케이, 그림을 보고 어쩌고저쩌고 하여라. 대화. 그러니까 그림을 보고 이 그림에 어울리는 어떤 대화가 있는 모양이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떤 그림 봤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그린 크로스가 보이죠? 그린 크로스 안 보여? 아, 보여요, 보여요. 그렇죠. 그린 크로스 여기 있잖아. 그렇습니다. 아, 그린 크로스. 아, 그린 크로스 보이죠? 그린 크로스. 그니까? 오케이, 직업이 뭔 것 같아요? 아, 닥터. 닥터인 것 같아요? 닥터로 보이네요. 그렇죠? 뭐가 보입니까? 청진기가 보이죠? 그렇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A가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봐요, A가? Is Mr. Jones a music teacher? Is Mr. Jones a music teacher? 사진을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렇죠? 사진 보여줬더니 A가 Is Mr. Jones a music teacher? 라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A가 대답하니까 어이없어 하면서 뭐라 그래요? No, he isn't. 그렇죠. No, he isn't 뒤에 생략된 말이 있죠. 네. 그렇죠. No, he isn't 뒤에 생략된 말은 No, he isn't a music teacher. He is a doctor. 그렇습니다. 뭐 널스일 수도 있습니다. 편견을 버리시고요. 그럴 수 있죠. 예, 널스일 수 있습니다. 반응이 많이. 자, 14번 빛깔의 is가 들어갈 수 없는 것은 이라고 묻고 있죠. 네. 시끄럽다니까. 안만 길어봤자 해보자 말이죠.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1번 안만 길어봤자 예 누구를 Their house. 그래서 their house를 is로 바꿔 쓸 수 있으니까 결국 뭐? Is it big? 그렇죠. 그들의 집. 다시 말해 그것은 크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2번. 안만 길어봤자? He. 그렇죠. 누구를 he? Your uncle를 그렇죠. 너의 삼촌은 분명히 남자겠으니까 Is he a pilot? 하면 되겠죠. 너의 삼촌. 그는 비행기 조종사냐? 라고 묻는 거니까 Is he a pilot? Is your uncle a pilot? 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럼 3번. 한번 길어봤죠? You.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뭐? Are you sleeping now? 됐습니까? 너 지금 졸리냐? 말이죠. 그러니까 무격하게 끄덕끄덕하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안만 길어봤자 예 누구를 a computer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is it computer cheap? Is it cheap? 그거 싸냐? 컴퓨터 값이 싸니? 말이죠. 그 다음에 5번 당연히 뭐 she 그렇죠. Is she from Brazil? 그렇죠.
왜냐면 브라질 출신이 영국이죠. Are you sleepy? 라고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15번 보기에 미추신 부분과 쓰임이 다른 것은, 그러니까 허에다가 미추를 꽂고 쓰임이 다른 걸 입고 있어. 네. 됐습니까? 그러면 I like her hairstyle 하고 있는데 her가 하는 쓰임새, 이 문장에서 her가 하는 쓰임새는 뭐예요? 그쵸. 헤어스타일을 뭐 해주고 있어? 헤어스타일을 뭐 해주고 있어? 꾸며주고 있죠. 어떤 머리 스타일? 그녀의 머리 스타일. 이와 같이 뒤에 오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걸 고르면 되겠죠. 아니, 아닌 것을 고르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쭉 봤더니 답은 몇 번이에요? 3번. 그렇죠. 왜 그런지 한번 보면 1번부터 다시 살펴보면, 3번 먼저 보면 I meet her every day. 누가 뭐 한대요? 내가 만나죠. 그렇죠. 누구를 만납니까? 그녀를. 그렇죠. 얘는 소유격이 아니고 뭐야? 얘는 그렇죠. 목적격이죠. 얘는. 그러니까 보기에 있는 her는 어떤 헤어스타일? 그녀의 헤어스타일. 얘는 뭡니까? 소유격이죠. 근데 I meet her every day는 목적격인 거죠. 그녀를 온 거죠. 그녀를. 그렇습니까? 그러면 her eyes are big 하면 뭐? 그녀의 눈은 크다. 그러니까 her hairstyle, 어떤 hairstyle, her hairstyle, 어떤 eyes, her eyes. 그럼 Katie is her friend 하면 Katie는 뭐다? 그녀의 친구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are you her mother? 너는 그녀의 엄마니? Is her cat from Thailand? 뭐? 그녀의 고양이는 태국에서 왔냐? 라고 묻는 거죠. 태국은 태국이죠. 태국이고. 그렇습니다. 태국. 그럼 가만 보면 이거 전부 다 공통점이 her hairstyle, her eyes, her friend, her mother, her cat. 전부 다 her 뒤에 무슨 씨 왔어? 이름씨. 그렇죠. 명사가 왔죠. 이름씨가 왔죠. 그런데 소유격 뒤에는 명사가 와서 이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 소용, 그래서 소유격이 하는 역할은 무슨 씨 역할한다? 그렇죠. 어떤 씨 역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걸로 무슨 역할? 형용사의 역할하는 거 소유격은. 형용사 뒤에는 명사, 어떤 것을 만들어야죠. 어떤 것, 그녀의 머리스타일. 그러니까 현호야, 선생님이 수업할 때 어떤 씨라고 할 때가 있어. 어떤 씨. 어떤 씨는 형용사라고 했지.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하다시라고 할 때가 있어. 하다시. 하다시는 학교에서 얘기하는 동사를 얘기하는 거야. 그니까.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름씨라고 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겉! 뭐 이럴 때도 있어. 겉, 겉. 뭐, 무엇? 뭐 이럴 때도 있어. 무엇. 이럴 때 얘들은 전부 다 학교 선생님이 얘기하는 명사를 얘기하는 거야. 그니까. 그 다음에 선생님이 어찌씨 이럴 때도 있어. 어찌씨. 어찌씨는 뭘 보고 얘기하는, 학교 선생님이 얘기하는 뭐, 부사를 얘기하는 거야. 그니까. 오케이. 이거 전부 다 부산이, 명산이, 동산이 뭐 이런 것도 전부 동산이, 이거 전부 다 일본말을 해서 가져온 거라고 별로 안 좋아해 내가. 됐습니까? 근데 학교 선생님들 쓰시니까 이게 뭘 얘기한다 라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되겠지. 자, 그럼 계속해서 두 문장의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You are not quiet and kind 하고 있죠. You are not quiet and kind. 그럼 너는 어떻지도 않고 조용하지도 않고 친절하지도 않다 라는 말을 뜻을 변해야 된다, 똑같아야 된다. 똑같아야 된다. 똑같아야 된다. 조금 여기에 들어갈 만한 할 수 없이 aren't. 그렇죠. You aren't quiet and kind. 그렇습니까? 자, quiet 나온 김에 선생님이 앞으로 많이 할 거 하나 얘기할게요. 얘기할 거니까 이게 한 두 번째 되지 않나? 첫 번째인가?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겠다. 자, 얘하고 그 다음에 얘하고 됐습니까? 서로 뜻이 다르고 비슷하게 생겨서 조심해야 되는 거 됐습니까? 자, 위에 있는 건 콰이 콰이 이가 내는 소리 어트 콰이어트 콰이어트 콰이어트는 형용사 어떤 시로서 어떤 조용한이야 조용한 됐습니까? Be quiet. 원어민한테 많이 들어봤죠? 셧업을 들어봤어. 셧업? 와우, 이 자식 그거 나쁜 놈이네. 외국인 사람이 머리 이렇게 묶은 사람 아니야?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밑에 것으로 어떻게 읽을 것 같아요? Quiet. 그렇죠, quiet죠, quiet. 알겠습니다, quiet.
얘는 quiet고요. quiet의 뜻은 어찌시로서 어찌 조용하게가 아니고 또 아니고 꽤 매우 아. 꽤 매우 꽤 매우 조용하게? 조용하게는 못 것 같아요. quietly 그렇죠. quietly quietly 라고 해야지 조용하게 자, quietly 자 그래서 무슨 시에 뭐 붙이면 무슨 시, 어떤 시에 ly 붙이면 뭐로 바뀐다? 어찌 시로 바뀐다. 어찌 조용하게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단어 두 개 비슷하게 생겼다고 막 구분 못하면 안 돼요. 그렇습니까? 그럼 quite cold 뭐야? quite cold 매우 추운 꽤 추운 그렇습니까? 근데 이 뜻일 때 같은 단어 계속해서 이제 뻗어나갑니다. 가지를 뻗듯이 꽤 매우일 때 같은 단어가 있는데 베리도 있지만 pretty pretty 이런 반응 올 줄 알았어. 그쵸. 그니까, pretty는 어떤 시로서는 어떤 예쁜. 근데 어찌시로는 어찌 꽤 매우. 라는 뜻이 있어. 그니까. 뭐, she is pretty ugly. 이랬어요. She is pretty ugly. 이랬다고. She is pretty ugly. 이랬는데. 지금 You are pretty ugly. 자, 어법상 옳은 것은 했어요. 내용이 어색한 걸 고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문법상 옳은 건 뭐니까. 뭔가, 자, 이 문제를 난이도를 낮추고 싶다. 내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학교 선생님으로 시험 출제를 하는데, 이 문제를 난이도를 낮추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법상 틀린 거지? 그리고 간다? 아니죠. 밑줄을 걸으면 되고. 그렇죠. 밑줄 그 부분에서 어법상 옳은 것은 뭐가 옳다는 거죠. 근데 얘는 밑줄이 없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난이도를 조금 더 높여놓은 거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면 that's his pencil 하수? 아, 저 미안. this is pencil 하수? 없다. 없죠.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자, 얘가 지금 이 문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 this is는? 없다. 없다. This is는 축약해서 쓰지 못한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it is는 it, that is는 that, what is는 what, 뭐 줄였을 수가 있죠. 하지만 this는 없습니다. 그럼 왜 안 될까? 발음이. 그렇죠. S가, 그 S가, 그 this가 S로 끝나죠. 발음이 힘들죠. This is. 그 다음에 its neck is very long 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있네요. 맞습니까? 자, 근데 내가 이 선택지를 틀리게 만들고 싶어. 지금은 얘가 맞는 선택지인데, 얘가 만약에 틀리게 만들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저희 S 앞에다가. 그렇죠. 잉크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 되죠. 맞습니까? 그럼 이거는 무슨 뜻이기 때문에 안 돼요? 그렇죠. 이건 it is, neck is very long 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까? 점 있고 없고에 따라서 완전 달라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은 그것의라는 뜻으로 쓰였죠. 좀 어퍼스트로프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these pictures are our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안 됩니까? 네. 그럼 바로 이거 고쳐주세요. ours. 그렇죠. ours 라고 해야 되죠. 우리들의 이다가 뭡니까? 우리들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럼 ours는 뭐 대신 왔어요? Our pictures 대신 왔죠. These pictures are our pictures 대신은 ours 라고 쓸 수 있죠. 우리들의 사진들 해도 되겠지만 우리들의 것이다 해도 되겠고요. My favorite season and spring 넘어가면 되겠죠. My favorite season 안만 길어봤자 It is spring.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 그것은 봅니다.
Jim and Kelly isn't late for school. Kelly isn't late for school은 맞죠. 하지만 Jim and Kelly는 안 만기려봤죠. Day. Day니까 isn't가 아니고 aren't late for school. 그렇죠. 그럼 선생님이 왠지 5번 보고 뭐 얘기할 것 같죠. 네? 5번 보고 뭐 얘기할 것 같죠. 네. 그래서 뭐 얘기하는 5번 보고 late for. 수고 외운다고. 다 외웠죠 이제. 네. Be late for라는 수고는 무슨 뜻이더? 지각하다, 묵다, 옛날에 꼬아. 나 모모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뭘까? Be interested in. Be interested in. 아, in. Be interested in. 모모에 관 I am interested in science. 뭐가? 모모를 잘한다는 뭘까? Be good for. Yeah. I am good at soccer. I am good at English. 그러니까 반복을 반복해야 돼. 영어를 잘한다 할 때는 뭐 한다고? Be good at.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alking is good. Walking is good. Walking is good. Walking is good. 뭐 했어요? Walking is good. For health. Be good for. Be good for는 무슨 뜻이야? 뭐뭐에 이롭다. 먹기는 건강에 이롭다. Be good for. 뭐뭐에 좋다. 유익하다. Be good at. 뭐뭐를 잘한다. Be late for. 어디 어디에 지각하다. Be interested in. 어디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중1이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수고들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8번 대화의 빈칸을 알맞은 것은 뭐 그거 하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A가 신발 세 번이라고 묶고 있는 것 같아요. 봐도 네. 신발 세 번이라고 묶고 있는 게 세 번이에요 아니래요? 세 번이에요. 그러면 yes 뒤에 있는 이 빈칸은 왜 빈칸이 났을까? 그렇죠. 반드시 뭐로 바꿔야 된다 했습니까? 자 그러면 그 신발들 새 거냐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Are the shoes new? 그렇죠. Are the shoes new? 고요 지금 yes 라고 했으니까 yes they are. Yes they are 뒤에 생겼던 말 yes they are new 가 생겼죠. 지금 과거에서 they는 뭐 드셔왔어? The shoes. 가끔씩 니네 학교에는 분명히 있을 거라는 인간이 데이는 사람한테만 쓴다라고 주장하는 게 가끔씩 있어. 데이는 사람한테만 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데 그러면 데이는 쓰는 거예요. 사람이 좀 아닌데. 그렇습니까? Yes, they are new. Are the shoes new? Yes, they are new. 새거야.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 이제 이런 대화가 일어나고 나서 이제 A가 할 행동은? 신발을 밟겠죠. 그렇죠. 신발을 밟겠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B는 열라 빡치겠죠. 그렇죠. 명사지 하고 싸우는 거죠. 맞습니다. 와우, 대가가 큰데요? 자, 걸로 하나 알맞은 말 짝지어진 것은, 그러면 A는 당연히? Are they scientists? 그 사람들 과학자들인가요? 과학자들이 맞으면? Yes, they are. 아니면? No, they aren't. 그 다음에 이제 B는 이제 병원에서 벌떡 일어나는, 깨어나는 거죠. 교통사고 당했다가. 그렇죠? 교통사고 나니까 벌떡 뛰어넘어서 뭐라 그래? Am I a student? Am I a student? 그렇죠. Yes, you are. 그랬더니 다시 들어가는 거죠. 그니까, 4월 중순경이라서. 그렇죠? 4월 중순이라서. 깨어날 시점이 4월 중순이라서. 아, 이거 수영이다. 시점이다. 아, 이거 수영. 물들 안 쓰는 거. 니들은 언제야? 중간고사? 어, 말? 얼마 안 남았네. 그렇죠. 아, 제가 벌써 했는데. 참, 효도 클래스 카드에 있는 일과 공부하고 있나요? 다 시험지 뽑아가지고 이제 다 다음 시간부터 선물로 드립니다. 내 마음이야, 무슨 대죠? 감사합니다. 뭐라고? 사양하겠습니다. 어, 그래? 그래 봐. 퇴실이겠지. 아, 죽은 거야. 다 Am I a student? Yes, you are. 다시 그걸. 이거?
그 다음에 이제 C는 안방길어봤자 해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 누구를 미스 브라운을 안방길어봤자 C니까 당연히 is Miss Brown a nurse? Is she a nurse? 해야 되겠죠. Yes, she is. No, she isn't. 됐습니까? 현호야, 지금 하는 내용 쉬워 어려워? 보통이다. 여기서 20번. 1에서 5 중 어색한 걸 골라 발음에 고쳤어라. 됐습니까? 그러면 Mark는 안만 길어봤자 니까 he is from Australia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Mark is from Australia. 그렇지만 마크에 대해서 소개하는 글인 것 같아요. 딱 봐도. 그렇습니까? 그래서 누군가에 대해서 소개하는 글은 그 사람에 대한 뭐를 얘기하니까 그 사람 어떤 사람을 소개하라. 그렇죠. 정보는 다시 말해 뭐야? 팩트죠. 팩트. 그렇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사람에 대한 뭐를 전달한다? 팩트를 전달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의 팩트를 전달해야 되니까 당연히 전부 다 무슨 시제겠어? 현재 시제겠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마크가 호주 출신이라는 건 팩트죠, 마크에 대한. 네. 그러니까 마크가 지금 우리 동네에 살고 있어, 원어동에 살고 있어. 어? 그러면 마크가 호주에서 온 건 몇 달 전인 것 같은데, 이거 틀렸는데, 이거 뭐로 고쳐야 되는데, 무엇으로 고쳐야 되는데 하면 그게 틀린 얘기란 말이야. 됐습니까? 마크가 호주에서 온 사람이면 이건 속달 전에 왔던, 10년 전에 왔던, 2시간 전에 왔던 무슨 시제 써야 된다? 현재 시제 써야 된단 말이야. 마크에 대한 팩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워드를 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he lives in Seoul now. 그렇죠? 그러니까 마크 안 만들어 봤어요. he로 바꿔 쓸 수 있어. 그렇죠? 근데 he lives 할 수 있죠. 마크가 뭐 한다? 산다. 산다. 어디에? 서울에. 언제? 지금. 그렇죠. 인 서울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en does he? Where does he live now? 그렇죠. Where does he live now? 묻겠죠. 어디에 삽니까? In Seoul now. 그러니까. 그다음에 his family lives in Seoul too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있죠. 마크. 왜 his는 어디서 왔다? 막스 대신 왔죠. 막스 패밀리 M-A-R-K apostrophe S 대신 히스를 썼죠. 막스 패밀리 live in Seoul now. 마크의 가족도 서울에 산답니다. 모두 다 이사를 왔나 뭐. His father works in Seoul. 그의 아버지께서 뭐 하신답니까? 서울에서 일하신대죠. His 계속해서 막스 대신 왔죠. 마크의 아버지께서 삼성전자 아니나? 마크 loves he. 그쵸. 알고 봤더니 아빠가 뭐였다? 여자였다. 됐습니까? 아빠 여자 만들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Mark loves him very much.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서술이요. 이거 아세요? 네? 뭐? 뭘 안 했나요? 안 하고 있어요? 아니. 딴 데 자, 서술형 평가 넘어갑니다. 다음 편을 보고 대화를 완성해라. 완전한 문장으로 쓰라고. 완전한 문장. 그래서 보니까 표네요. 네. 네임 밑으로 쭉 가보니까 네임 밑으로 읽으면 네임 제시카 에바 지호. 그 잠 밑으로 읽으니까 teacher student student. 컨트리는 캐나다 코리아. 아, 제시카는 teacher고 캐나다 출신이구나. 에바는 student고 캐나다 출신이구나. 지호는 student고 코리아 출신이구나. 이거 이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Eva and Jiho are students. Are 인 이유는 안만 길어봤자 they니까 they are students. 그 다음에 is Jessica a student too? 저 is가 오는 이유는 제시카가 안만 길어봤자 she니까 그러니까 제시카도 학생입니까? 제시카는 아니니까 여기는 뭐라 그러고 no she isn't a student죠. No she isn't a student. She's a teacher라고 하면 되겠죠. 시죠. teacher, 쌤이에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뭐 이것도 있으니까 2번도 있겠네요. 그렇습니까? 2번 갑니다. A가 뭐라고 물어요? Are Jessica and Eva from Canada? 그렇죠. 그러면 제시카하고 에바는 캐나다 출신이? 그러면 맞으니까 뭐라고 했다? Yes, they are. 그쵸. Yes, Jessica and Eva. 만 길어봤자 they are from Canada. Yes, they are. Is Gio from Canada? 했더니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뭐라고 한 다음에 from Canada 한 다음에 되게 길게 얘기했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from Canada 앞에 들어갈 말은 캐나다 출신이 아니다 인데 지호 안 만들어봤죠? 그러니까 No, he isn't from Canada. 말이고, he isn't from Canada. 그런 다음에 he is from Korea. 그렇죠? 문제 의도 알겠죠? 네. Is Jessica and Eva from Canada? Yes, they are from Canada. Is Gio from Canada too? No, he isn't from Canada. He is from Korea. 그냥 출신 아니고 그냥 한국 출신이야. 그다음 계속해서 관로안의 지시대로 문장을 바꿨어라. It is my favorite picture. 그것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림이래죠? 됐습니다. 근데 여기다 뭐 집어넣으래요? 낫. 낫을 집어넣으란 말이죠. 그럼 다음 몇 개? 두 개. 두 개. 첫 번째 버전은 뭐? It's not my favorite picture. 할 수도 있고, 두 번째 버전은 뭐? It isn't my favorite picture.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니까. 그 다음에, they are in the same club. 그들은 둘 다 같은 동아리에 있다. 라는 문장인데, 이 문장을 뭐 하는 문장? 문장으로 바꾸면 당연히 뭐라 하면 되겠다? Are they in the same club? 하면 되겠죠. Same club. 그들은 같은 동아리니? Are they in the same club? 그래서 같은 클럽에 있으면? Yes, they are. 아니면? No, they aren't in the same club. 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No, they aren't. 이거 뭐 현호 다 안 써도 집에 가서 할 수 있지? 오케이. 계속해서 발로안의 말을 이용해서 우리말을 영작해. 칼질하기죠, 칼질. 누가? 그 책들은 뭐다? 나의 것이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책들은 좀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멀리 있는 것 같아요? 멀리. 그렇죠. 멀리 있어서. 그래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면서 저 책들은 내 거다 하고 싶으면 뭐라 그래? Those books are mine. 그렇죠. Those books are mine. 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Those books are mine. 자, those에 대한 얘기. 도즈의 단수 형태는 뭐예요? 대시죠. 저것, that. 저것들, those. 저 멀리 있는 거 한 개는 that. 멀리 있는 거 여러 개는 those. 그럼 가까이 있는 거 한 개는 this. 그럼 가까이 있는 거 여러 개는 these.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부 다 언제 했는 거냐? 초등학교 5학년 때 했던 거죠. 기억은 안 나고. 했었나? 너도 웃으러 마인. 그러면 마인 이런 거 소유격 대명사 나올 때마다 꼭 해보는 거 있죠? 마인은 뭐 대신 왔다? 마이 북스 대신 왔죠. 그러니까 마이 북스는 복수라서 조심해야 되겠죠. 너도 웃으러 마인. Mine are interesting. 그러니까 그다음 나의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신대요. 누가? 나의 어머니는 누구를? 나를 뭐 한다? 사랑한다. 영어에서 누가 뭐 한다 붙여놨죠. 그래서 누가? My mom 또는 뭐 my mother 써도 되겠고요. My mom 또는 my mother 안만 길어봤자 she니까 she loves야 she loves야 she loves 누구를 me 그렇죠. 그러니까 소유격 대명사 목적격 이런 것들 알맞은 형태를 알고 있냐 묻는 거죠. My mother loves me. 생각? 그다음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라. 5번 A, B, C에 알맞은 B B동사를 써라고 했고 그 다음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읽어보면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을걸? 그니까 Are Peter and your brothers 뭐예요? Are Peter and you 라고 읽을 수 이상하구나. Are Peter and you brothers네요. 그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첫 번째 첫 문장 읽어볼까요? I have a silver I have several close friends. I have several close friends. 따라 읽을 필요는 없고요. 그렇습니까? Several 이 정도 뜻은 다 알죠? 그쵸? 제가 좀 이따 물어보면 다 알잖아. 그치? 그렇습니까? Okay. They are Sue, Peter, and John. 이거죠. They are Sue, Peter, and John.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여기까지 딱 봐도 글의 종류가 누군가를 소개하는 거고. 그렇습니까? 자신과 친한 친구들 소개하고 있죠. 그렇습니까? 그럼 데이는 뭐 대신 왔습니까?
그렇죠. Close friends 대신에 My close friends 대신에 My close friends are Sue, Peter and John. 자,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Sue에 대해서 먼저 소개하는 모양이네요. Sue and I, 안만 길어봤죠? We. 그러니까 여기 아가 당연하죠. Sue and I, 다시 말해 We are in the same class. 됐습니까? 그러면 Sue와 나의 관계는? 네? Same class라고 하고 나서 물어봤는데 친하답니까? 그렇죠. Classmate 관계죠. 됐습니까? They are classmates죠. We are, 그러니까 이 말, Sue and I are in the same class 해도 되고 Sue and I are classmates 해도 똑같은 뜻이죠. 됐습니까? She is very nice to me. She는 누구 대신 왔어요? Sue가 나한테 무척 잘해준대죠. 됐습니까? Peter and John, 안만 길어봤죠? They are my neighbors. Peter와 John은 뭐다? 이웃이래죠. Neighbor 하면 이웃이죠. Neighbor 하면 초록색 창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Peter and John are my neighbors. They are brothers. 그러니까 어디 산다? 한 집에 살겠죠. Peter와 John은 형제면 됐습니까? 그다음에 They know Sue too. They는 누구 대신 왔어요? John 대신 왔죠. Peter and John know Sue too. 피터와 존도 수를 알고 있습니다. So, we는 누구 대신 왔어? Sue and I. So, we often meet her together인데요? Peter, John and I 대신 왔죠. Peter, John and I often meet 누구? Sue together. 그러니까 셋이서 수를 만나러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왜 셋이서 수를 만나러 가지? 얘들은 같은 동네 사니까 순의 동네에 놀러 간다는 얘기가 하는 거죠. Today is Sunday. 오늘은 Peter and John 그들의 집에 여기 무슨 뜻이 와야 돼? 그들의 집에 있다죠. 그러면 they are 아이고 목이야. 됐습니다. They are in their house. 피터와 잔은 그들의 집에 있습니다. 그러면 수가 그녀의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지금 있다 이 뜻이죠. 그럼 수가 있다. 수 is in her grandparents' house now. 나는 나의 여동생과 지금 어디에 공원에 있다 하니까 I am 하면 되겠죠. I am in the park with my sister now. 제가 지나가면서 모구상도 채택했죠. 그래서 Are Peter and you brothers? 맞습니까? No, we. Okay, Peter와 너는 남자 형제 지간입니까? 그러면 여기에 이게 뭐라야지 yes라고 대답할 수 있어? Peter and John. 그렇죠. Peter and John이라고 해야지 yes죠. 그럼 일단 답은 no고요. 그렇죠. 아니라 그런 다음에 너희들은 아니다야. 우리는 아니다야. 우리는 아니다. 그러면 no, we aren't 하면 되겠죠. No, we aren't brothers. 한 다음에 Peter and John are brothers 라고 좀 고쳐주면 되겠죠. No, we aren't. Peter and John are brothers. 됐습니다. 일단 그래서 풀어봤는데요. 고맙습니다. 자, 뭐하냐? 어? 뭐 왜? 저 피드백 시간 신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뭐 왜? 이거 왜? 나 이거 뉴스 이렇게 안 하는데 뭐라 더 봐? 앞에 이제 없고 왜? 대답할 때 꼭 인지 4명으로 바꿔야 된다. 그리고 부정문으로 해서 여기도 부정문이 아니었고 이거 얘는 뭐? 로즈 북스 이즈 와이즈 아 로즈 북스 와 참 편하셨네요. 아 여기 뭐? 뭐? 모르겠어. 그러게요.
페이지 봐야 돼. 같은 페이지 공부하고. 다음 페이지 없습니까 또? 여기 저 여기만 맨 끝장에 여기 없고 여기 여기 있고 얘기하세요. 매출은 나한테 얘기해줘. 필요해? 다른 발판으로 그렇게 또 그런데 이것도 어떤 거 맞잖아. 그런데 왜 이런데 이걸 왜 했을까? 여기 얘가 바꾸고 앞으로 바꾸라는 거 아 얘는 왜? 와 멋진 거 틀렸네? 그런데 얘는 왜? 빨리 가려야지 답을. 그래서 여기 뭐해? 아까 이제 팔아본 통신용 팔아본 거. 아 이거 다 했다. 아 다 했나? 네. 어 여기 얘는 왜? 얘요? 어. 3번 눌러놓고 힘이라 붙였어. 다음. 네. 얘는 왜? 얘 대답을 제대로 안 했어. 그래서 재미 받았어요. 얘는 네. 왜? 얘는 yesterday 아니면 he 그냥 네. 얘는 왜? 월급을 틀렸나요? 얘도 고정문 잘 아니래요. 얘는 왜? 이거 무슨 빼도 줄까? 빼고 갔다? 도즈나 디즈 뒤엔 반드시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데프과 디즈 뒤에는 반드시 셀 수 있는 명사의 단수형. 그럼 얘는 왜? 질문에 답하는 건데 외모를 바꿔보고 싶어요. 같은 뜻으로. 와. 계속해서 답이 나. 문제가 뭘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너무 등대하시니까. 어, 대답해라. 그럼 이거 최소한 이거 두 개를 받을 수 있어요. 그거 잘 하지. 잘하지. 잘하지. 응? Is Jessica Austin to know she isn't she's a teacher 거 아니야. 그럼 왜 표를 왜 놓여놓고 표를. 됐습니까? 뭐 왜 뭐.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어느 거 할까? 리더스 너 뭐였지? 저희 그래머 타파 하려고 말았다. 네. 알겠습니다. 내 말을 모르겠어요. 자, 그래머 타파 합시다. 이거 확대되는 거 아니야? 이게 더 좋아. 그래서 어제 고민하는 문제 나도 찾으셨는데 찾았는데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말도 안 되네요. 자, 이 같은 페이지죠? 네. 찾았지? 네. 자, 챕터 2는 전문의 시작을 살짝 했지만 일반 동사입니다. 저는 동사란 말 별로 안 좋아하고 저는 뭐라 그래요? 하다시. 뭐 걷다, 먹다, 달리다, 공부하다, 졸다는 동사. 자다. 아, 졸다 했다. 네? 졸다. 도우스. 도우스. 자. 뭐 자, 보통 이제 보면 학생들이 단어를 초등학교 때도 그렇고 중학교 때도 그렇고 고등학교 때까지도 해피의 단어를 아 해피가 무슨 뜻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행복하다 라고 하는 애들 때문에 눈치가 아파요. 그러니까 해피는 절대로 행복하다가 아니야. 이 해피를 해야지 행복하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에서 지금 이제 니네 학교는 뭐 일반 동사, 비동사 뭐 누가 하고 있다 뭐 그러니까 학생들이 영어에는 그걸 보고 품사라고 하거든요. 사실 품사 그러니까 무슨 품사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저도 지금 막 힘들어 죽겠지. 어? 두 시간씩 이렇게 괜찮아? 얘들도 처음에 힘들어했어.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익숙해진 거야. 익숙? 아니다 아니야? 반숙? 반숙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얼마 안 남았어. 금방 지나가. 아니, 저도 많이 지나간 줄 알고 생각했지만 깜짝 놀랐지? 40분이 남았어. 40분.
알겠습니다. 나 뭐 점점 익숙해질 거예요. 익숙해져야 됩니다. 중학생인데. 인간 저번에 동물인데 그래서. 나는 뭐 로테이션이죠. 자, 그래서 그걸 품사라고 한다 했습니다. 명사인지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전치사인지 접속사인지 감탄사인지 이런 것들. 감탄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중요한 품사들 맨날 제가 수업할 때 맨날 등장하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하다시 동사, 그렇죠? 그 다음에 네. 이름시 명사, 어떤시 형용사, 어찌시 부사, 우리말이 없는 전치사 이런 것도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접속사도 꽤 중요합니다. 어쨌든 지금은 뭐뭐 하다라는 뜻을 가진 애들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사란 무엇인가라고 했고, 뭐, 동사는 사람이나 동물, 사물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냐? 맞습니다. 20년 전. 네. 네. 20년 전. 24살. 24살. 맞습니다. 그러면, 시끄러워. 30년 전이나 40년 전이나 이건 안 그러면 맨날 이래. 이렇게 해봤자 뭘 쓰게. 선생님도 이제, 우리 때는 뭐 학원 뭐 이런 거 없으니까, 그니까? 우리 때는 학원 이런 거 없으니까, 그냥 혼자서 이렇게 뭐, 빨간 기본 영어 뭐 이런 거 있었어, 옛날 유명한 거. 빨간 펜. 빨간 펜 아니고. 어, 맨투맨 뭐 이런 영어 책 있었어요. 그러면 자기 혼자 이렇게 책 보고 공부하면 맨날 이거 나와. 봐도 몰라요. 그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 다 필요 없고 동사란 무슨 뜻을 가진 애들 뭐뭐 하다라는 뜻을 가진 애들 동사라고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영화에서 그러니까 동사의 종류는 알아두면 합니다. 동사의 종류는 MR, IS, WAS, WERE, BEEN, 비동사. 그러니까 그다음에 자 조동사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 다 얘기해 봐. CAN, WILL, WANT. 아 천천히. 그렇죠. 일단 뭐 미래에 있을 일을 얘기하는 WILL, 능력을 얘기하는 CAN. 그 다음에 뭐 추측 일지도 몰라 MAY 해야만 한다 두 가지 MAY MUST와 HAVE TO SHOULD 좋습니다. MUST, HAVE TO SHOULD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SHALL 같은 것도 있고 SHALL WE DANCE 이런 거. 그 다음 MAY와 비슷하게 생긴 MIGHT 이런 것들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조동사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조동사는 문장 속에서 혼자 쓸 수가 없다. 영화 속에 조연만 가지고 영화는 안 됩니까? 아니요. 당연히 주연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자가 도와줄 조자예요. 그러니까 동사를 도와주는 애들이고 조동사 뒤에는 반드시 이 와야 한다. 그러니까 조동사 뒤에는 비동사의 원형이든 유형동사의 원형이든 와야만 합니다. 얘들은 혼자서 자립할 수가 없어요. 그니까? 그 다음에 일반 동사는 뭐, 일반 동사 아무거나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아무거나 한번 얘기해봐. Run, go, jump, sleep. Ride. 오. 그렇죠. Cut. Walk. Cut. Cut. 그렇지, 이렇게 나와야지. Cut. 그렇죠. Come. Come. 그렇죠. 그 다음에 throw. Grow. 그렇죠. 여러분들이 95개인지 6개인지 외웠던 그게 다 동사였죠. 그러니까 이제 현우도 해야 될 텐데. 우리 찍고 가. 2-3주 정도 걸렸죠. 그렇습니까? 네가 제일 오래 걸, 네가 1등이었어. 네가 제일 오래 걸렸어. 그렇습니까? 공부를 해야지 뭐.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일반 동사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비동사는 앞에서 인칭 대명사와 같이 다뤘기 때문에. 자, 동사 뭐 MR, IS, WAS, WERE, BEEN, GO, LIKE, PLAY, WILL, CAN, MAY 이런 것들이 있다. 동사는 세 가지 정도가 있고 여기서 집중적으로 다룰 것은 바로 이 녀석이다. 그렇습니까? 2반 말고요. 미안합니다. 네. 자,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얘기하듯이 문장의 중심이 되고 가장 중요하고 얘가 없으면 문장이 안 되는 게 바로 뭐 동사든 비동사든 일반 동사든 있어야지 됐습니까? 마우스 이런 거 가지고 문장이 될 수도 없죠. 됐습니까? 체어 이게 문장입니까? 안 되죠.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The chair is broken 이렇게 해야지 문장이 되는 거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가 문장의 핵심이다. 가장 중요한 거고. 됐습니다. 핵심. 그래서 문장에서 일반 동사가 어떻게 쓰이냐. 일반 동사도 비동사와 마찬가지로 주어의 인칭과 수. 암만 길어봤자 뭐냐 이거죠. 됐습니까? 암만 길어봤자 뭐냐에 따라서 모습이 조금 바뀌는데 주어가 3일 인간수. 다시 말해 뭐? BCE. 암만 길어봤자? He. 암만 길어봤자? He. 이런 걸로 바꿨을 수 있을 때는 동사 원형에 S 또는 ES를 붙여서 써야 된다. 그 다음에 난 놓고 싶다, 묻고 싶다 이럴 때는 그렇죠? 조동사 뭘 사용한다? Do 또는 does를 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쯤에서 do에 대한 얘기를 선생님이 전에도 했는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do에 대해서는 뭔 얘기하겠어? 그렇죠. 1번 do의 뜻은 뭐가 있다? 하다. 하다라는 뜻이 있다. 이때를 보고는 뭐라 한다? 동사. do가 하다라는 뜻일 때는 동사란 말이야. 일반 동사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뭐 do가 동사로 쓰이는 본동사로 쓰이는 예문 아무거나 하나 있어요. do homework 이런 게 있죠. 이때의 do는 하다라는 뜻이란 말이야. 하다. 됐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do는 조동사가 두가 있죠. 조동사. 조동사는 뭐 넣고 싶을 때 not을 넣고 싶거나 또는 뭐 하고 싶을 때 물음표 넣고 싶을 때 do를 사용하는 거.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안 좋아해 할 때 I don't like 이렇게 쓰죠. 됐습니까? 조동사 뒤에는 동사의 원형이 오죠. 그 다음에 뭐 너는 좋아하니 라고 묻고 싶을 때도 쓰이죠. 너 좋아하니? Do you like? Do you like? 됐습니까? 이러한 두를 보고는 뭐라 그런다? 이런 두를 보고는 조동사 막 지우려고 그래. 이런 두를 보고는 조동사라고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얘는 얘를 부정조동사, 얘는 의문조동사라고 한대요. 됐습니까? 없다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녀석은 존재하지 않다. 나는 좋아한다는 뭐야? 난 좋아한다. I like. 나 like. like가 하다 시다 보니까 내 안에 뭐 있다? do 있다. 난 놓고 싶거나 또는 묻고 싶을 때 튀어나오는 걸 숨어있다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두는 뭐가 있다라고 얘기했냐? 세 번째 두는 do you like her? yes, I do. 그러면 그때 yes, I do 할 때 do는 뭐 대신 왔어? 그렇죠. yes, I like her 대신 왔죠. 됐습니까? 얘부터 할게요. 예를 들어 do you like it? yes, 너 그거 좋아? 마음에 들어?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 yes, I do 했어. 이 do는 뭐 대신 왔어? yes, I like it 대신 왔죠. 그렇죠. 그럼 이 do를 보고 뭐라 그랬다? like it, like it. 됐습니까? 이런 do를 보고 뭐라 그래? 이런 걸 보면 뭐라 한다? 대동사, 대신은 하다시. 됐습니까? 이런 두들이 있다. 그러니까 똑같이 생긴 두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너는 숙제한다는 뭐야? 너는 숙제한, 너는 한다? You do. You do. 무엇을? Homework. Homework. 됐습니까? 여기다가 난 넣어주세요. 여기다가 쓰란 말. You do homework에다가 나를 넣어주세요. 여기 숙제한다라는 뜻이죠? 자, 너는 한다. 그렇죠. 다들 기억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너는 숙제 안 한다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해야 된다? You don't do homework. 그렇죠. You don't do homework 라고 해야 된다고 선생님이 옛날에 수업할 때 막 강조했었죠? 네. 됐습니까? 자, 흔히 하는 학생들의 실수는 이렇게 만들고 치우면 이러면 절대로 안 돼요. 왜 그러냐? 이 두가 이때 두는 무슨 동사 이거? 그렇죠. 하다라는 뜻을 가진 본동사죠.
그러면 얘가 하다란 뜻을 갖고 있다만 이 안에 뭐 들어있는 거야? 두가 들어있는 거야. 두 속에 두가 또 들어있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안 한다 할 때 you don't homework가 아니고 뭐라 한다? you don't do homework. 넌 숙제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묻냐? 넌 숙제하니? do you do homework? 그렇죠. do you do homework? 이렇게 이 속에 두가 들어있다가 물으려고? 그러면 너는 숙제를 좋아한다? you like homework.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you like homework에 난 너무 뭐가 돼요? you don't like homework. 너 숙제를 좋아하니? 하고 싶으면 Do you like homework? No, I don't. 이러겠죠.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요새 숙제 누가 제일 많이 내요, 다빈이? 수학생이 제일 많이 내요. 네. 수학생이 제일 많이 내요. 공빵쌤이 제일 많이 내요. 공빵이랑 영어랑 비슷비슷한데 영어가 더 많아요. 네. 와. 야, 나쁜 자식이야, 이 자식도. 누가 그때 많이 내? 나? 근데 면적이 없어요. 아직 없죠. 아직 없죠. 일단 제가 학원에 수학하고 있어요. 4월 시간 하는 걸 할게요. 와우, 좋겠다, 야. 자,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써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내용. 자, 문장의 종류가 not이 안 들어왔고 묻지도 않는 게 있다 이겁니다. not도 없고 묻지도 않는 거. 그 다음에 뭐 들어간 거? not 들어간 거. 그러니까 손 조심해야 되겠죠. 뵐 수 있으니까. 미안합니다. not 들어갔단 말이야. 아? 됐습니까? 아, 네. 미안. not이 있잖아. 곡괭이 있잖아. 곡괭이 되는 거잖아. 곡괭이하고 완전 다른데요? 아, 그거 다 쳤을 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하는 문장, 묻는 문장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긍정문에 뭐 무슨 수학 공식처럼 써놨는데요. I want cookies 라든지 she wants cookies 이런 게 바로 긍정문이란 말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I가 want 한다. 무엇을? cookies를. she는 she want가 아니란 말이죠. she니까 she want가 아니고 뭐 she wants라고 해야 된단 말이죠. She wants cookies. 됐습니까? 그러면 쿠키즈란 대답 듣고 싶어? 쿠키즈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do you want? 그럼 묻겠죠. What do you want? 이 안에 얘가 want니까 want가 하다시니까 두가 숨어 있다가 What do you want?라고 묻는 문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she wants cookies에서 쿠키즈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does she want? 그렇죠. 이번엔 want니까 want 안에 뭐가 숨어 있는 거야? does. 그러니까 does가 빠져나가면 does가 빠져나간 대신에 want는 다시 want가 돼야 되는 거죠. What does she want? 그러니까 동사 원형으로. 그래서 여기에 묻는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do you want 할 때 이 want를 보고 아까 뭐라 했더라? 이름 둘을 보고 뭐라 했더라? 조동사. 조동사 뒤에 동사의 원형. 이거 와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What does she want?가 아니고 What does she want?가 돼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Are you following me? Do you know what I'm saying?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not을 넣어보란 말이죠. 됐습니까? I want cookies에다가 not을 넣으면 I not want도 아니고 I want not도 아니고 want 속에 들어있던 뭐가 툭 튀어나와서 그래서 뭘 만들고 I don't want cookies 하고 마찬가지 she want에다 not 넣으면 she not want도 아니고 she want not도 아니고 뭐가 된다? she doesn't want cookies. 그 이유는 want가 전부 무슨 시기 때문에 하다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다시 속에 들어있던 녀석을 not을 넣는데 사용한다. 됐습니까? 그럼 뭐라고 물었길래 너 쿠키 좋아하니? 라고 물었겠죠. 너 쿠키 좋아하니? 뭐라고 물었는데 너 쿠키 좋아하니? Do you like cookies? 그랬더니 No, I don't.
해도 되는데 No, I don't want cookies. 이거는 그 뭐라고 물었길래 그녀는 쿠키 좋아합니까? 라고 물었겠죠. 그녀는 쿠키 좋아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물었겠어요? Does she like cookies? Does she want cookies? 했겠죠. Does she want cookies? 했더니 No, she doesn't want cookies. 라고 하는 겁니다. Do you want cookies? Does she want cookies?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몇 문제 풀어봤더라, 이거? 103. 그렇죠. 103 문제 풀어봤습니다. 그걸 또 셌습니까? 그래서 해가지고 마음속에 이렇게 품고 있었거든요. 너무 기억이 잘 남잖아요. 103문제. 103문제. 맞습니까? 뭐, 나 왜 불렀어? 나 불렀죠. 103문제. 오케이. 비동사는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라고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동사는 어떤 뜻을 갖고 있다? 그렇죠. 뭐뭐, 이다와 어디어디에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애들이 말이죠. 여기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라는 얘기는 일부분만 얘기한 거야. 비동사 뒤에 뭐가 왔을 때? 뭐가 왔을 때 상태를 얘기하죠? 그렇죠. 형사? 그렇습니다. 어떤 시가 왔을 때 어떤 상태다 얘기하는 거죠. 그 외에도 위치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I am in the room. 있다라는 뜻일 때는. 그 다음에 상태 말고 모두 얘기할 수 있으니까 정체를 나타내기도 하죠. 그렇죠. I am a teacher. 이렇게. 그렇습니다. 정체를 나타낼 때는 비동사 뒤에 뭐가 올 때, 이름 씨가 올 때, 그렇습니까? 것이다라고 나는 어떤 것이다, 나는 것이다, 나는 학생이다, 나는 선생이다. 상태를 얘기하려면 상태를 나타내는 무슨 씨가 왔을 때, 어떤. 그다음 비동사 뒤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면 where 또는 뭐 when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어디, 나는 언제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했을 때는 어디에 있다야, 어디에 있다야. 어디에 있다. 그렇죠. 나는 방 안에 있어요. I am in my room. 그렇죠. 이런 거 붙이는 이유가 있죠. 네. 그렇죠. What에 대한 대답을 뭐로 바꿔주려고? Where로 바꿔주려고. 그런 거 쓰는 거 그걸 보고 뭐라 그런다? 전치사.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넌치사?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일반 동사인데 뭐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다 이랬는데 뭐 이거 갖고 하나도 이해도 안 될 것 같아요. 뭔가 무슨 뜻을 가진 애들 뭐뭐 다 먹다 달리다 공부하다. 조동사는 조동사는 무슨 뭐뭐 동사의 원형 앞에 사용돼서 뭐 역할한다? 양념의 역할을 한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양념 치킨을 하고 싶어. 양념 치킨을 하고 싶은데 치킨이 없어. 닭이 없어. 네? 양념 치킨이 돼? 아니요. 양념 예를 들어서 뭐 국물 끓이고 싶은데 뭐 예를 들어서 오뎅국을 오뎅찌개나 오뎅찌개를 끓이고 싶은데 집에 오뎅은 없고 후춧가루하고 이런 것도 없어. 오뎅찌개 끓일 수 있어? 아니요. 문장 속에 동사 없이 조동사만 가지고 문장 만들 수 있어? 아니요. 그렇습니까? 나는 그것을 할 수 있다. I can eat이야. I can do it이야. I can do it. 그렇죠. I can eat 하면 안 되는 이유. 동사가 없잖아. 그렇습니까? 오케이. 자, 이제 본격적인, 드디어 본격적으로 설명합니다. 앞에서 설명 다 했어요. 그니까, 무지하게 빨리 지나갈 것 같은 생각이 들죠. 아니, 무지하게 빨리 수업이 확 지나갈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 아니요. 네. 현호가 있으니까 잠깐 천천히 할까? 아, 네. 좋아요. 빨리 해도 됩니까?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 지금. 네. 얘들 싸움 졸라 못해, 쟤. 니가 때리면 말 뻗을 거. 니가 짱이야? 뭐? 몇 등인데? 알겠습니다. 젊은 애들이 지더라. 신호는 답이, 신호는 웬만하면 되잖아. 자, 일반 동사. 뭐 이렇게 뭐 주어에 또 따서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로 이거 아무짝에 쓸모 없고요. 그렇습니까? 무슨 뜻을 가지다? 뭐뭐? 다 라는 뜻을 가진 애들로. 근데 이건 중요합니다. 뭐 빼고 비동사, 조동사 제외한 나머지 동사를 얘기한다. 자, 그러면 비동사, 조동사를 제외하려고 그러면 비동사, 조동사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비동사는 알죠? 네. MR is, was, were, been. 조동사는 아까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능력을 얘기하는
can. 미래 일을 얘기하는 will. 의무를 얘기하는 must, should, have to. 그러니까 일지도 몰라 may. 허락을 받고 싶어 may, can.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적용하고 한다. 그래서 끊어 읽어볼까요? 누가 뭐 한답니까? I go walk 한다.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 Where에 대한 대답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끊어 읽기에 익숙한 학생들은 내가 무조건 뭐부터 찾아? 누가 뭐 한다? 부터 찾죠.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토막이 바로 주어와 뭐가 들어있는 거? 동사가 들어있는 토막입니다. I go walk 한다. 마찬가지 I like Thailand food도 마찬가지 똑같이 보면 누가 뭐 한대요? I가 like 한대죠. 그렇죠. 똑같이 보면 I가 like 한다.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을 보고 문장에서 가장 어떤 부분? 중요한 부분. 맞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눈치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현우한테 한번 시켜볼까? 아직 준비가 안 됐어. 타일랜드 푸드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 것 같아? 나는 태국 음식 좋아한다 그랬잖아. 그럼 난 태국 음식을 좋아해. 그래서 태국 음식 우리말로 생각해봐. 난 태국 음식을 좋아합니다 그랬어. 태국 음식이란 대답을 듣고 싶으면 상대방이 나한테 뭐라고 물었을까? 너는 무엇을 좋아하니? 라고 물었겠지. 그쵸? 그러면 타일랜드 푸드를 뭐 만들어서 앞으로 집어던지고. 그렇죠. 왓으로 만들어서 집어 던지고 그 다음에 너는 좋아하니 갖다 붙이면 되겠죠. 넌 좋아하니 Do you like.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너는 무슨 음식을 좋아하니 이럴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그냥 무슨 음식을 넌 좋아하니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물으면 뭐가 되겠다. What food do you like.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죠. What food do you like. What do you like. What food do you like. I like Thailand food. 그니까 됐어요? 오케이. 그럼 한 번 더 물어봐야지. I walk to school 이랬지. 그래서 나는 걸어간다. 이거 무엇이야? 어디야? To school은 무엇이야? 어디야? 어디지? 그 이유가 바로 뭐가 붙어있기 때문인가? 이건 전치사가 붙어있기 때문이에요. 전치사가 하는 일이 what이나 who에 대한 대답을 what이나 who에 대한 대답이 아닌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을 바꿔줘. 여기서는 where가 됐지. 그러면 원리는 똑같아 현호야. to school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어디로 걸어가니? 라고 물었겠지. 그쵸? 그럼 영어로는 어떻게 물었겠다? to school을 뭐 만들어서 앞으로 집어던지고 어디가 뭐죠 영어로? Where? 그 다음에 너는 걸어가니 하면 되겠네. 너는 걸어가니가 영어로 뭐겠다? Do you walk? Walk가 하다시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두가 숨어있다가 물을 때 앞으로 튀어나간단 말이야. Where do you walk? 알겠습니까? 다같이 너 어디로 걸어가니? Where do you walk? 영어 물었더니 I walk to school. 무슨 음식 좋아하니? 영어로 뭐라고 물었더니 What food do you like? I like Thailand food. 타일랜드 푸드는 틀렸어요. 책이 또 틀렸어요. 푸드 타일랜드? 당연히 뭐라 그래? 코리아 푸드야? 코리안 푸드야? 코리안 푸드. 그렇죠. 그럼 당연히 뭐라 그래야 되겠어? 타이 푸드라고. I like Thai food. 틀렸나 보다. 근데 진짜 틀린데. 네, 진짜 틀린데. I like Thai food. 코리아 푸드야? 코리안 푸드야? 코리안 푸드. 뭔가? 타이푸. 자, 그럼 타일랜드는 코리아 같은 거야? 코리언 같은 거야? 코리아. 그렇죠. 코리아 같은 거죠. 그러면 타이는 뭐 같은 거야? 타이는 코리안. 코리언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명사죠. 이거는 어떤이죠? 네. 어떤 한국어이. 물론 무엇이 되기도 합니다. 무엇 한국어. 누구 한국 사람. 되긴 하는데 한국어이란 뜻도 있죠. 그러니까 책이 틀렸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일반 동사의 현재형. 이거 이제 1인칭, 2인칭 단복수라고 되게 어렵게 써놨는데 1인칭 단수는 뭐예요? 1인칭 단수는 뭐예요? 뭐예요? 1인칭 단수는 뭐예요? I도 I. 그렇죠?
그럼 2인칭 복수는 뭐예요? 위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2인칭 단수는 유. 2인칭 복수는 유. 너도 유고 너희들도 유기 때문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I like야 I likes야 이거 묻는 거죠. I like죠. We like죠. You like죠. We live죠. 그러니까 저 하다시에 뭐를 쓰면 무슨 시제가 된다? 동사에 뭐를 쓰면 동사에 원형을 쓰면 그것이 원형을 사용하면 뭐가 된다? 무슨 시제가 된다? 현재 시제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3인칭 복수라고 돼있죠. 3인칭 복수. 3인칭 복수는 뭔가요? day. day죠. day도 똑같이 뭘 쓰면 된다? 동사에 원형. 동사에 원형을 쓰면 그것이 곧 무슨 시제가 된다? 현재 시제가 된다. 입니다. day plays 안 하죠. day plays soccer at the school 이라고 얘기하죠.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에서 일반 동사를 골라 밑줄을 그으라고 했는데요. 뭐뭐 하다 라는 뜻을 하다 시들을 찾으라 하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each other가 뭐예요? each other. 알면 숙제 아닌 거고 모르면 숙제가 되겠네. 어? 그렇죠. 서로죠. 서로. 모르는 사람, 몰랐던 사람들은 필기해 두시고 each other. 서로 서로죠. 그 다음에 카믹북스가 뭐예요? 카믹북스. 만화책. 만화책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어 미들스쿨하고 at 미들스쿨하고 좀 달라지죠? 네. at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네. 그렇죠. at이 없을 때는 다시 말해 어 미들스쿨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at 미들스쿨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지 조사해 얘기해 주세요. 됐습니다. 어 미들스쿨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at a middle school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는지 현우는 모를 테니까 다음 시간에 듣고 알겠습니까? 내가 설명할 거 다음 시간에 어 미들스쿨은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여기 at을 붙이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네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 다음에 every weekend 있죠? every weekend every weekend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지 every weekend 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지 뜻이 뭐예요? 매주 주말 매 주말마다 하죠? 그 다음에 조용히 하시고요. 나 너는 주말마다 수영한대요. 칼질 다 해오세요. 그니까 문장에게 여섯 가지 질문을 던지는 거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자, 현우야, 너 육하 원칙 다 아니? 육하 원칙을 들어본 적 있니? 육하 원칙이 뭔지는 안, 그럼 육하 원칙은 여섯 가지 질문을 육하 원칙이라고 그러지? 그게 뭐지? 모르지, 저거나. 육하 원칙은 뭐다? 언제, 또, 어디서, 그 다음 뭐, 누가, 뭐 무엇을 뭐 어떻게 뭐 왜라는 이 질문이 육하 원칙이야.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내가 앞으로 다섯 번 더 설명할 거거든. 그니까 그때까지는 꼭 알아야 돼. 육하 원칙이 뭐니 그럼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라는 질문인데. 그니까 이거를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내가 끊어읽기라는 게 문장 문법 할 때 끊어읽기라는 게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끊어읽기를 하려면 이 여섯 가지 질문을 문장한테 계속 던져보면 될 거야. 예를 들어서 지금 너는 일요일마다 수영한다는 건 너는 일요일마다 수영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영어에는 뭐가 있어? 수영하다가 만들어져 있어. 누가? 나는 매일 밤 라디오. 그들은 버스를 타고 갑니다. 그들은 피아노를 연주하고 조금 시끄러운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수업 지금 뭐 신경 쓰입니까 수업할 때? 쟤는 신경 쓰이는 것 같은데? 형은 신경 쓰여? 쟤는 신경 쓰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이 현장에 있으면 저게 화이트 노이즈 역할 정도를 하고 저런 애들은 화이트 노이즈 이상의 역할을 하겠지만 만약 옆에서 막 가요를 막 부르고 있으면 그거는 엄청난 디스트랙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가요를 부르는 건 가사가 들리잖아. 네.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이 얘기한 걸 자꾸 듣고 의미를 생각하게 되니까. 그렇죠. 근데 저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 그냥.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유튜브 보는 유튜브로 혹시 수업 들어 결석해서 들어본 적 있죠? 네, 그러면 되게 신경 쓰이죠. 신경 쓰이죠. 졸린다. 아 자장가 역할한다. 오케이. 그다음에 우리는 언제 방과 후에 무엇을 영어를 뭐 한다 그리고 뭐 한다 이러네요. 그러니까 자 근데 통째로 외워야 될 게 있죠. 피아노 치다 하고 축구 하다가 뭐가 다른지 모르겠죠. 누가 동의하신 거예요? 숙제인데 이거 지금. 자 현호야, 그러니까 저기는 이제 숙제가 된 거야. 얘들은. 자 그다음에 포커스 6로 갑니다. 왜? 다시 끝나가는데 예, 아주. 필란 동사의 3인칭 단수형이라고 했어요. 뭔가 하다시 앞에 뭐가 왔을 때 he, she, it이 왔고 무슨 시제인데? 현재 시제인데.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 하다시 앞에 he, she, it이 오는 조건 첫 번째, 두 번째 조건 무슨 시제일 때 현재 시. 아까 현재 시제는 상대방에게 뭘 전달할 때 쓴다 그랬더라. 아까 누구 소개할 때 아 이거 누구 소개하는 거니까 현재 시제인데. 그렇죠. fact죠. 그러니까 사실을 전달할 때 쓰는 게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의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동작을 현재 안 하고 있더라도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너 지금 수학 공부해 안 해? 하잖아. 지금 눈 중이야. 수학 공부하나 눈 중이 아니죠. 하지만 나는 수학을 공부합니다 라는 것은 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생이기 때문에 팩트죠. 그러니까 그때 현재시제 쓴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 여기 앞에 하다시 앞에 히시 히시 왔고 현재시제 때 어떻게 되냐. 자 규칙입니다. 여러분들 다 만나 봤던 규칙인데 현호도 이런 걸 들어본 적은 있나요? 자 이거 되게 어렵게 가르치는데요. 됐습니까? 뭐 일단 뭐 표로 있으면 일단 막 뭐 어때 뭐 좀 되게 막 어려울 것 같아. 일단 기본 규칙은 S를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like가 likes 한다, I like, you like, they like 하다가 he likes, she likes 한다 이걸 하고 이거죠. is, it, will가 will 된다. 자 그 다음에 이거 글자를 외워야 되느냐. 글자를 외울 필요는 없다 그랬어. 됐습니까? 자 글자를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 무슨 소리로 끝나면이라고 그랬죠. 무슨 소리로 끝나면 그렇죠. 스즈 시치로 끝나는 경우가 얘도 뭔가 스즈 시치로 끝나는 거. 뭐? 스즈로 끝나는 거. 침박치기죠. 얘만 빼고 오만 빼고 그러니까 시치 소리. 그러니까 S로 끝나면 어떤 단어가 S로 끝났어? 스나 아니면 즈겠죠. X로 끝났어? FIX가 뭐야? F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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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치다죠. 그렇죠. 그러니까 Fix는 스 소리로 끝나죠. 그 다음에 CH 무슨 소리 돼? G 그렇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SH 무슨 소리 돼? G 그래서 스즈 시치 소리로 끝나는 동사들은 ES를 쓴단 말이에요. O만 예외적으로 맞습니까? 그래서 스즈 스치 시 스즈 시치 소리로 끝나는 애들은 뭐한다? ES를 쓴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Miss니까 Misses Fix니까 Fixes Watch니까 Watches Wash니까 Washes 쓰는 시치 소리. 그 다음에 이제 Y로 끝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뉘죠. Y로 끝나는 경우에 자음 모음 있는데 어느 걸 외워놓는 게 더 편해? 자음 차라리 모음을 외워놓는 게 더 편하죠. 그렇죠? 뭐밖에 없으니까 영어의 모음은 A, E, I, O, U 밖에 없죠. A, E, I 모음은 뭐가 있, 모음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I, O, U 모음은 A, E, I, O, U 얘들이 모음입니다. A, E, I, O, U 그러니까 Y 앞에 A, E, I, O, U가 있는 경우입니다. 아?
PLAYOU. 자, 예문도 설명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 PLAY는 PLAYED. 여기 A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SAY는 SAYED가 아니고 발음은 SAYS. 그러니까 SAYS. 그러면 ENJOY는 ENJOY. 그냥 S만 붙이면 된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A, E, I, O, U 말고 다른 게 Y 앞에 있으면 Y를 I로 바꾼 다음에 ES. Study, studied, tried, tried, fly, fly. A, E, I, O, U 아니죠. B는 그렇죠. A, E, I, O 아니고 A, E, I, O, U 아니고 ES 한다면 I로 바꾼 다음에 반갑죠? 안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안 반갑습니까? 네. 오랜만에 한번 신나게 해볼까 우리? 아니요. 왜? 아니요. 네. 응. 아 그래요? 해요? 진도 나가는구나 하지 않니? 아 좋아요. 자, 지금 얘기하는 거는 현호 너가 했었던 거 중에 여기에 이렇게 생긴 게 있어. 알겠어? 해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레드 카페. 알겠습니까? 레드 카페 따라오겠습니까? 현호 그 자리 잘 보여? 괜찮아? 자, 불규칙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앞에 위에 지금까지 설명했던 뭐 S나 ES 붙이지 않죠. 미안, 이건 삼각변식이구나. 미안. 내가 왜 이걸 갑자기 했지? 그렇습니까? 불규칙이라는 얘기를 보고 있구나. 이거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삼각변식 말고 S 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have는 has 된다. 이겁니다. have는 has. 자, 근데 S 붙이는 규칙은 어느 딴 동네에도 혹시 보지 않았냐? S 붙이는 규칙 이거랑 전혀 관계없는 지금은 동사에다가 S를 붙이는 거야. 근데 S 붙이는 거 딴 동네에도 하나 있잖아. 네. 그렇죠. 그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 명사의 복수형. 네. 근데 규칙이 좀 비슷해. 네. 상자가 뭐지? 상자들은 뭐야? 박스. 그렇죠. 됐습니까? 이것도 스소리로 끝나기 때문에 ES 붙이는 거죠. 근데 이거 말고 몇 가지 규칙이 더 있죠. 나뭇잎이 뭐였더라? leaves. 근데 나뭇잎들은 leaves. 그렇죠. leaves. 근데 leaf가 leaves 이상하게 썼네. leaf는 나뭇잎인데 나뭇잎들은 leaves 된다. 왜? 푸 소리 나면 푸스 하면 발음이 힘들잖아. 푸스는 힘들고 부즈는 편하잖아. leaves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떠나다가 뭐지? leave. leave. 얘하고 얘하고 똑같은 애가 아니에요. 네. 근데 그는 떠난다는 뭐죠? leaves. 그렇죠. 그는 나뭇잎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는 떠나다에다가 s를 붙인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시험 문제 나온다. leaves에다가 쭉 위주 꺼놓고 이 중에 다른 녀석을 골라내세요. 떠나다 하다가 나뭇잎들 하는 거 뭐든지 나뭇잎 하다가 떠나다의 선생님 단수인 걸 몰라도 라는 거 있고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my father 안만 길어봤자 he니까 he watch가 아니고 he watches TV after dinner. 그 다음에 Kate 안만 길어봤자 she니까 she has three dogs. 그래서 three란 대답 듣고 싶어. 귀찮으니까 얘는 쉬로 바꿔서 묻고 3란 대답 듣고 싶어. 네. 케이티는 개 세 마리 갖고 있어. 이게 3 세 마리 대답 듣고 싶어. 그럼 우리말로 뭐라고 불러요? 개를 몇 마리 갖고 있니? 그렇죠. 몇 마리의 개를 갖고 있니? 얼마나 많은 개를 갖고 있니? 이렇게 묻겠죠? 그렇죠. 그러면 3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 것 같아? 그렇죠. 그렇게 하면 틀리겠죠. 또. How many dogs does she have? 그렇죠. How many dogs does she have? 그렇지, 현우야. 그렇게 하면 되지. 어떻게 하면 된다고? 왜? 방금 했잖아. 그렇지. 내가 현우한테 왜 물어봐갈게. 너도 많이 당했잖아. 남학생들은 왜 꼭 초등학교 때 왜 이름을 자꾸 당할까요? 성차별적 발언인데요? 자증력이 안 좋아. 왜?
아, 그 보면은 내가 지금 이제 지금 대입 제도에 안 좋은 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지금은 이제 정시로 많이 대학을 가려고. 네. 정시가 뭔지 대충 이해했죠. 네. 그래서 정시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4학년까지 학교에서 치는 중간기말 내가 이거 좀 수행평가 이런 점수를 가지고 그 점수로 대학 가는데 정시라고 그거를 거의 70% 가거든. 수능이 별로 힘이 없어졌어. 근데 그렇다고 수능 공부를 안 하? 수능 공부하고 난 내신만 공부할 거 하면 안 돼. 내신이 공부하는 게 수능 공부하는 거야. 그니까? 하여튼 그런데, 조현아도 그런 얘기 들어봤지? 그쵸? 근데 이게 안 좋은 점이 뭐냐면, 남자애들하고 여자애들하고 발달하는 게 다르거든? 어쩔 수가 없어. 평균적으로 여자애들이 좀 빨리 뭔가 좀 더 어른이 돼.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치사적으로. 키도 빨리 다 크잖아. 왜 그러는 거야? 아, 너는 아직 섹스한 경우. 근데 문제는 뭐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그렇거든. 그러니까 여자애들은 빨리 철이 들어. 근데 도심애들은 뭐 무조건 정신이 없어요. 뭐 중학생 돼도 뭐 복도에서 야 싸우고 있고 뭐 책상 던지고 있고 뭐 그러진 않죠. 물이 깨고 있고 뭐 아니다니까. 그러면 그게 뭐가 문제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여자애들은 소리 안 들었어. 거의 그러니까 물론 개인차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그래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 하고 막 준비를 하고 막 그래 이렇게 해야 되겠어 막 이런 경우가 많아. 어? 근데 이 보시면은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정신 없어요 막. 와 얌쇼 대학 때쯤에 이제 철이 딱 들어왔고. 어. 근데 고3쯤 고2 말이나 고3쯤 돼야 보시면은 철이 누구? 고2까지도. 어. 그러니까 고2까지도 아씨 해야 되는데 뭐 이런 거 고2쯤도 아 해야 되는데 아씨 어떡하지 뭐 이러고 있다가. 근데 대학은 역시 정시지. 왜 이러고 있다니까? 어? 좀 그래서 고1 성적은 좀 반영하지 말고 고2나 고3 하든 좀 뭐 하는 거. 하여튼 그래요. 근데 그렇게 됩니까? 안 되잖아. 어? 대한민국의 교육이 정책이 너희들한테 빨리 손에 들 것을 요구하고 있어. 어? 그래서 프리란 내가 듣고 싶으면 뭐라 그런다. 프리란 내가 듣고 싶으면 How many dogs does Katie have? 라고 묻는다. 묻는다. 왜 얘가 왜 통째로 앞으로 날아가? 우리 말 뜻으로 몇 끄덜게 하면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무엇을 얼마나 많은 개들을. 그러니까 얘가 한꺼번에 나누고 개수를 묻고 싶을 때 뭐라 그런다. How many라고 묻는다. How many dogs does Katie have? 네. 그 다음에 after dinner란 대답 이제 들어봐야 되겠죠? 그쵸? after dinner의 뜻이 뭡니까? 수학고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줘? when 이죠?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고 귀찮으니까 뭐로 바꿔서? he로 바꿔서 뭐라고 물으면 되겠어? when does he watch TV? 하면 되겠지. 됐습니까? 현호야 뭐라고? when does he watch TV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 엄마야? 생각할 때 아까부터 이렇게 여기 그래서 여기까지 숙제네요. 알겠습니까? 네. 5하고 6 숙제네요. 와 그렇군요. 현호 참는다고 선물했고 점점 굳직해지게 왜 춤추는 거야? 요새 계속 넘어져 요즘 탈춤 연습하고 근데 요새 학교에서 그 뭐냐 가끔 있는데 운동 가고 있는데 계란 넣어서 혼자 먹는 것 같아요.